2018년 뜨는 해를 보면서 올 한 해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2018년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올해는 꼭 성공해야지 계획했던 일들 혹시 지금까지 미뤄놓으셨나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12월이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달인 건 아닐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미처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12월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클람도 12월 하면 생각나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봄만 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벚꽃 엔딩처럼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클래식 음악에도 계절을 타는 시즌곡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생각나는 클래식 연말곡 3대장이 있는데요. 바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곡,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2번, 3번, 8번 곡입니다. 먼저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악에 특출난 재능까지 있었습니다. 음악이 점점 좋아지고 감수성마저 풍부했던 차이콥스키는 어릴 적부터 음악가의 길을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미래가 불투명한 음악가의 길보다는 공무원이 되길 원했고 차이콥스키는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라 법률학교에 진학해 법률공무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고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가 공무원 일을 계속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차이콥스키의 많은 음악들을 들어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은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발레곡입니다. 발레곡은 말 그대로 발레 공연을 위해 작곡된 곡인데요. 호두까기 인형 역시 차이콥스키가 50세 되던 해에 황실 극장에서 의뢰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독일 작가인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모델로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쓴 2막 3장 구성의 발레 대본에 음악을 작곡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사실 차이콥스키는 처음 이 곡을 의뢰받고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동화의 내용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주인공 클라라는 할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게 됩니다.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놀다 잠이 드는데요. 이때 생쥐 대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클라라의 방에 습격을 해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클라라를 지키려 병사 인형들과 함께 생쥐 부대에 맞서 싸우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폐색이 짙어가던 그때 클라라가 일어나 슬리퍼를 던져 생쥐왕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로 변하고 클라라를 과자 나라에 초대해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고 동화적인 느낌을 차이콥스키 본인이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고민 끝에 결국 이 의뢰를 받아들인 차이콥스키는 1892년 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발레 초연에 앞서 작품 안에 8곡을 뽑아 모음곡 형태로 엮어 대중에게 먼저 선보였는데요. 이것이 오늘 읽어드리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입니다. 작은 서곡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의 춤곡들과 가장 유명한 꽃의 왈츠로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이 모음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들리는 익숙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듣고 있는 마지막 곡 꽃의 왈츠는 호두까기 인형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걸작으로 평가받는 곡인데요. 목관악기의 도입부 이후 나오는 하프의 카덴자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주 멜로디는 세대의 호른이 연주하고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왈츠가 등장하는데요. 악기 편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곡을 성대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듣는 재미를 주는 곡입니다. 발레 작품 안에서 이 곡은 별사탕 요정의 시녀 24명이 추는 화려한 군무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곡을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분위기의 곡들은 대중들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죠. 모음곡의 성공에 힘입어 큰 기대를 안고 마기에 오른 발레 공연은 참담한 실패를 거뒀다고 합니다. 엉성한 무대 연출과 경험이 부족한 무용수들 그리고 공연 직전 안무가의 교체 등으로 우여곡절이 좀 많았기 때문이죠. 이 곡을 작곡하며 차이콥스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난감 북, 장난감 나팔 등의 악기를 관현악 편성에 집어넣는가 하면 첼레스타나 크레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악기들까지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첼레스타라는 악기는 차이콥스키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발견한 악기인데요. 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음색에 반해버린 차이콥스키는 지인에게 이 악기를 1200프랑에 구입하고 다른 작곡가들이 먼저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첼레스타는 세 번째 곡인 사탕요정의 춤에서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앞서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의뢰받고 반가워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이유들은 차이콥스키가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당시 차이콥스키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폰 메크 부인이 파산을 이유로 차이콥스키와의 연락을 끊어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차이콥스키의 동성애적인 성향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차이콥스키는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곡을 발표하고 대중들의 평가가 있기 전 외국으로 나갔다가 곡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다시 돌아오고 곡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으면 평가가 잠잠해질 때쯤 다시 돌아오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받을 상처가 두려웠던 것이죠. 이렇게나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차이콥스키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곡들을 작곡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곤 합니다. 올 한해 수고 많았을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연말 공연 하나 보러 가시는 거 어떠신가요?